저는 서울에서 귀농한 여성 농업인이고요. 이 뒤쪽에 있는 임야 9,700평하고 밭 300평을 아버지한테 증여받아서 2018년도에 귀농을 했습니다. 시청자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마을의 이장한테 그 악랄한 뭐 횡포 속에서도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사연을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저는 귀농을 준비도 했지만, 그 뒤편에 있는 밭 때문에 그 농지 의무, 그걸로 농사 지으라는 공문이 계속 날라왔어요. 근데 보시다시피 밭까지 가는 길이 없었어요. 그래서 밭에 접근을 할수 없는데 이장님이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엔 고맙게 생각했는데, 예. 그 대신에 제 임야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5,000평이죠. 아니, 땅 길러주는 조건으로 땅 절반을 5,000평을 내놓으라고 이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. 아니, 예. 이장님 명의의 땅이 있어야 길을 낼수 있단 말씀. 아니, 그래, 이리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.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얘기를 들어보시면은, 예. 저기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닐 거예요, 지금. 아, 그럼 이장님은, 그럼 이장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? 그럼 어느 정도로 거의 생각하시는데요? 반반 정도 돼요. 반반이요? 예.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 당시 이장 말로는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땅을 반토막 내면서까지 길을 내고 싶진 않았거든요. 그런데 또 농사는 지어야 하고. 그래서 이제 제가 머뭇거리고 결정을 못 하니까, 사실 머뭇거린 건 아니고, 속으로는 이미 아니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예. 단박에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예. 왜냐면 이장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 귀농인들이 어떻게 그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걸 은근히 얘기하면서 저를 압박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장 눈밖에 나면 죽지도 살지도 못한다, 이 마을에서는. 예. 뭐 그래서 뭐 완전히 고립시키고 쫓아낸다,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는 저 외딴 위치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처지에 이장님을 단박에 거슬릴 수 없었던 거죠. 제 땅에 다른 분들 산소가 있다고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두기라고 얘기를 하길래, 그러면 내가 이장비를 드릴 테니까 이장에 가시라고 했어요. 예. 그랬더니 그 산소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. 4개, 6개, 그러더니 뭐 7개일 수도 있다고. 예. 그러면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. 아니,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하라고요? 예, 그래서 그 산소 주인이 확실히 나간다는 보장도 있어야 하고 하니까 그 산소 주인하고 직접 연락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. 뭐 저한테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본인 통장으로 무조건 입금을 하라는데, 그 우리 오빠가 현장 사진을 보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산소로 사람을 내려보냈어요. 예. 내려보냈는데 그 100년 된 본분이라고 말했던 데가 몇달 전에 없었다는 그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. 이장님은 그게 100년 된 봉분이라고 이장비를 요구했는데. 예. 그리고 또그 아래쪽은 평지인데, 제가 이제 거기는 몇 번을 왔었는데 이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죠. 근데 예. 제가 몇 번째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풀꽃이 이렇게 몇 포기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, 갑자기. 아,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예. 예, 그래서 아니 남의 땅에 누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심었을까 했는데 그게 산소라고 또 거기도 이장비를 입금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길에 대한 거에도 저한테 많은 거짓말을 했죠. 그 처음에는 그 5,000평을 달라 그랬을 때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장황하게 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농사가 그 임야 그 임업 후계자 수업을 40시간이나 그 받고 이제 임업하고 밭농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, 이장님은 자꾸 개발을 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가 길만 내주면 뭐 이렇게 집도 지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고, 또 이장만처럼, 이장이 예. 공사업자도 아니고 길러 주는데 예.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자체도 뭔가 이거 이상한 그 행동이고, 네. 그 땅을 또 5,000평 달라고 하는 것도 또 자기 앞으로 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요. 예. 그래서 제가 또더 거기 이렇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게, 길은 천천히 내줄 테니까 땅은 당장 내 앞으로 하라고, 막 나중에 들들 볶는 지경이었어요. 그리고 저기 마을도 안쪽으로다가 농로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농로로 들어가는데 자기 땅이 길 옆에 살짝 걸쳐가지고 그 외진들 못 들어오게끔 차단길을 만들어 놓고서 차단길 막아놓으면 차가 들어가기 잘못해 잘못 긁히기 때문에 예.
그리고 외진들이 땅 산 걸 갖다가 모텔에 막아놓고 자기가 싸게 사가지고 자기 풍선 작업해가지고 팔아먹고. 그 이상이 완전 악질이네. 예, 예, 그래서. 근데 지금 뭐 완전 풀밭인데요, 들어가는 길이. 제가 그 당시에 한 600만 원을 들여서 한 1000평 가까이를 다 정비하고 여기 예. 중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. 그리고 저 아래서부터 제가 이제 자비를 들여서 농로를 만들었어요. 예. 주변을 정비하고 밭도 정비하면서 그렇게 났는데 이장님한테 쫓겨났어요. 그래서 이제 마을 땅을 밟지 말라라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들어오면 길 막을 거다. 예. 그런데 또 나라에서 또 농사지으라는 공문은 계속 날라오고 나중에는 뭐 경고장에 날라오고 그래서 진짜 죽지 못해서 여길 또 왔어요. 왔는데 예. 그때도 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또 울면서 쫓겨났어요. 그러니까 야. 나라에서는 농사지으라고 난리지.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하도 뭐 닥치고 농사 하나 지으세요. 이런 식이에요. 이쪽이 그 제 밭으로 가는 입구예요. 예. 따라오세요. 예. 저 키 큰 아카시아 나무고 뒤쪽이 제 밭이고요. 예. 그 저 오른쪽부터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돌려서가 제 임야였어요. 예.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20여년도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 다 주변을 한 1000평 가까이 이제 정비하면서 부지품까지 다 깔아놓고 했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된 거죠. 근데 더 이상 진입하기가 힘드네요. 완전 풀밭이라 가지고. 네, 전 정말 농사가 꿈이었고.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꼭 지키고 싶었던 게 저희 아버지가 말년을 여기서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. 근데 그 꿈을 못 이루고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가슴에 맺혀서 제가 이제 아버지 꿈을 잊고 싶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돈을 썼어요. 어떻게 보면 저 밭보다 그 밭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. 바깥보다. 근데 쫓겨나고 나서 다시 올 때, 그때 이제 경고장이 무서워서 왔죠, 농사 지으라는. 근데 전날부터 잠을 못 자요, 여기 오려면. 이장을 마주칠 생각하면, 심지어 저 지금도 이장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니까 목소리가 떨려요. 근데 그렇게, 예. 그 시청자님이 저한테 그 이장 그 비리에 대한 저 녹취, 마을 주민 동영 그 저 녹취 자료를 예. 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예. 그 녹취 자료를 제가 들어보니까 네. 이장이 완전히 저 무슨 이 마을의 황제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이장하고 뭐 부딪히는 걸 그 되게 겁을 내 하더라고요. 황제가 아닌 건 아니죠. 저부터도 벌써 이장을 거스르는 게 무서워서 5,000평 안 주겠다는 말을 딱 잘라서 말하지 못했습니까? 예. 이장이 저한테도 이제 그 땅을 요구할 때마다 이 마을에서 내 눈밖에 난 사람은 뭐 어떤 고초를 겪는다는 말을 했고 또 실제로 보복을 해요. 예. 그 보복을 확실하게 저도 일단 그 보복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황제처럼 군림할 수밖에 없고요. 마을 분들도 조금 문제 의식을 느끼는 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겉으로 드러내봤자 결국 그 피해는 전부 다 자기한테 오니까 또 실제로 당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목격을 했고 하천 정비공사랍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트랙 저기 포크레인하고 트럭을 대주는데. 예. 하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 자연석을 건드려갖고 예. 그 자연석을 15도 틀어놓다가 두 차나 자기네 땅 짓는 데다 갖다가 놓고 그걸로 많이 불법입니다 그거. 크게 걸린다 그거는. 큰 범죄인데. 예, 그건 범죄입니다 그거는. 예. 3,000만 원 벌금 아니면 뭐 2년이 2년이 아니고 예. 그런 짓 하고 아 기금도 50만 나는데 마을에서 돈을 날아갔기로 해서 300만원씩 다 기금마다. 아, 근데 예.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들면 안 줍니다 그냥. 그 마음에 안 되면. 마을 공동으로 내려왔는데 예. 주고 싶으면 주고 예.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예. 주기 싫으면 지 마음에 안 그렇다고 뭐 너는 뭐 늦게 왔다 예. 뭐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저 뭐야 그 호적이 아니고 저기다 전입을 늦게 했다 그러고 안 줍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.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그리고 뭐 이장 비리가 말도 못 합니다 그냥. 그 양반은 그냥 무슨 뭐 저 거미손입니다 그냥. 돈 먹는 것만 생각하지 예. 마을 주민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은.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그 주민 증언도 그렇고 또 다른 귀농인 또 이장한테 그 당해가지고 그 못 살고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. 그 저한테 5,000평 달라고 막 들들복든 그 무렵에 또 다른 귀농인은 저쪽 그 다른 진입로로 들어오는 귀농인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이장이 그 도로가 자기 사유지라면서 마을 입구를 막아버렸어요.
그 마을 앞에 그 철도에 있는 그 차단기 있죠. 그거 설치한 거는 다른 마을 분들도 다 알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기농이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기농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 땅을 헐값에 이장님한테 팔고 마을을 떠나게 돼요. 무슨 그런 그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? 더 개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나와요. 뭐냐면 예. 그래서 그때 이제 저쪽 논 시세는 한 10만 원 정도 할 때였어요. 예. 근데 이장님이 그 땅을 7만 원에 사서 예. 30만 원에 또 다른 기농인한테 되팔았다고 해요. 그거 완전 저 도둑놈 아닙니까 그거? 근데 그 도로가 정말 사유지였냐? 그래서 제가 그 토지 대장을 띄워보니까 예. 저쪽에 있는 저쪽은 이쪽보다 훨씬 도로가 넓고 좋게 깔렸어요. 근데 그 도로를 대부분 이용하는 게 이장님이에요. 예. 나라 돈으로 만든 도로인데 예. 이장님이 맨날 글로 중장비 들여와서 자기 땅 앞에 길 깔고 뭐 자기 땅 토목공사 하고 대부분 본인이 이용을 하면서 정작 본인 땅은 얼마가 들어간다 보니까 3평이 채 안 돼요. 야, 그럼 3평 들어가는 지분 갖고 그 대부분 전체를 자기 땅 소유처럼 사용을 그 했다는 얘기네요. 그리고 오히려 그 뒤에 사는 분이 이분보다 한 10배는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예. 그리고 어쨌든 시골길을 내게 되면 마을 사람들 땅이 조금씩 들어가죠. 그렇죠. 근데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. 그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. 예. 근데 그 조금 들어간 이장님이 이거 사유지다 그러고 길을 막아버려서 그럼 뭐 차가 뭐, 아, 사람은 들어오게 했대요. 근데 차가 못 들어오면 뭐 마을 밖에 차를 버리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누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떠났어요. 시청자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. 이장 비리에 관한 증거 영상을 시청자님이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개하기가 좀 이릅니다. 법적인 준비가 아직 좀 미비해가지고 차후에 시청자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추가 영상 찍을 때 그 공개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쫓아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쫓아내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고통이 어땠을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당하는 고통 갖고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마을로는 귀농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미 모든 피해를 받고 뭐 많이 뭐 상처도 입은 상태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